자, 시골청계입니다. 집에 또 왔습니다. 오늘은 일주일하고 하루 더 걸러서 만 7일만에 왔어요. 만 8일만에 왔구나. 지금 며칠이야 오늘? 1월 9일? 저희 개장날인데 지금 동지 지난 지 한 달 조금 안 됐잖아요. 지금 벌써 이제 해가 길어져서 지금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해가 지금 저기 능선 위에 있어요. 자, 오늘도 이렇게 사려고 왔어요. 사려고, 저번에 20포를 시켰는데, 한 달이 안 됐는데 벌써 또 이렇게 설 전에, 설 밑에 이렇게 사료를 시켰습니다. 요, 알스타 사료 15프랑, 요 옆에 거는 상토에요, 상토. 그 상토는 이제 이맘때 이제 고추 이제 모종, 이제 2월 초 되면 이제 고추 모종을 저희 동네에서는 하는데, 그 준비를 이제 할 요량으로 이렇게 상토를 시켰어요. 닭들은 뭐 건강하게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. 거의 뭐 겨울에 뭐 반가운 소식은 저기 위에 토종닭장에 토종닭 한 녀석이 이제 알을 놓기 시작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알이 한 3개 정도 보였는데 뭐 우리 전문가가 그걸 가지고 이제 설 때 부친 게 그 저기 뭐야 계란으로 쓴다고 하시네요. 이 녀석들도 보면 이제 건강한데 한두 마리 녀석은 좀 저 녀석 상태 좀 안 좋네. 근데 요즘 야 지금 하여튼 뭐 지금 인터넷이고 주변 지인이고 지금 다들 알을 보다는데 지금 다 주문을 지금 밀어놓고 있어요. 하여튼 2월 달부터 알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여기는 산미치인데 그래도 영동지역이 속하기 때문에 영동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씨가 춥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뭐 저와 개인적으로 느끼긴 그런데 모르겠어요. 또 땅이 그렇게 꽁꽁 얼진 않았어요. 이게 이제 그 생분해성 비닐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분해되는 비닐이었고 이렇게 밭에 놔뒀는데 이게 뭐 봄에는 걸어둔 애들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요즘은 이제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야생동물이 이맘때면 계속 내려오고 그러는데 보자 이렇게 흔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. 이쪽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흔적은 발자국은 없네요. 없습니다. 얼음도 조금 녹아서 보니까 이게 물이 이게 조금씩 흐르네요. 날씨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 이제 기온 조금만 올라가면 금방 녹을 것 같아요. 아이고 겁나서 이 녀석들도 잘 있네. 건강해 보이네. 이쪽만 해보는 녀석들인데 물은 없습니다. 물이 얼어서 물 있다가 가져오겠습니다. 토종닭장인데 토종화를 세 개를 갔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있나? 이거는 토종알이 아니네. 이거는 저기 막 오골개 알 같아요. 오골개 알인데 오골개 녀석이 이렇게 약간 모양이 이렇게 끝머리가 약간 뾰족한 알. 이거는 그 작장에 오골개가 몇 마리 있어요. 그래서 오골개가 이제 알을 넣기 시작했네. 토종닭은 아직 알을 안 넣고. 영상 이제 그 울타리 쳐놓고 밖에서 그 풀어놔서 방사를 시켜서 키우는 닭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문을 닫아서 못 나오게 해서 하면은 좀 알이 나올까요? 근데 저희는 방사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. 이쪽으로도 지금 녀석들이 너구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엄동소란이 아니어서 그래도 이렇게 지낼만 합니다. 구멍이 난 건 없네요. 보니까 여기 옆에 두근 천막은 오래돼 갖고 한번 봄 되면 한번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.
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얼른 집으로 귀가를 하겠습니다. 올 한해 개면은 흑토끼의 해라고 하네요. 제가 사실 토끼띠인데 올해는 저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뭐 여러분 새해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자, 가만히 있어. 똥 봐라. 자, 이상 식골 챙겨왔습니다.